안녕하세요. 소낙비입니다. 소낙비 다육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오늘이 벌써 4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네요. 세월이 막 달려갑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만 남은 4월, 우리 소낙비 다육맘들 마무리 잘 하시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봄이 되니 우리 소낙비 다육맘들 분명 이러실 테죠. 우리 사랑스러운 다육이들을 어떻게 노숙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햇빛을 조금 더 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다육이들 조금 더 이쁘게 물들일 수 있을까? 우리 다육맘들의 공통 고민인 듯한데 맞을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물을 곱게 들이려고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고민을 하시는 소낙비 다육 다음 카페에 재미난 글들이 요즘 많이 올라와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잔머리를 많이 굴려야 한다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아니, 잔머리라고 하면 기분 좀 나쁠 수 있으니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아이디어라고 합시다요. 카페에 기막힌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시청자님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듯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즘 노숙하기 딱 좋은 날이죠? 거리대에 애들 노숙시키고 있어요. 거리대 두 개 구입해서 걸어놨는데 나가지 못한 애들 많다 보니 더 구해야 할 상황인데 신랑이 만들어주겠다며 이런 재료 저런 재료로 만들어줬네요. 모기장도 달아주고 굳이 사면 편한데 호호호. 옆지기님 자랑하시는 거죠? 창문 틀에 공간이 있어 신랑이 직접 재활용 나무로 제작해줬네요. 방충망도 닫을 수 있고 이중창이라 앞창문은 닫을 수 있게 해가 잘 들어와서 좋더라고요. 고급진 나무는 아니지만 실용적이면 되죠. 호호호. 소낙비 다육 다음 카페 사랑님 회원님의 글이었는데요. 보시니 어떠신가요? 아이디어가 기막히죠. 손재주 좋으신 사랑님 옆지기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보실까요? 통하네요. 크크. 장소는 부족한데 다행히도 저는 방법창이 있어서 거기에 작은 거리대를 걸어보려고요. 다이소에서 구입했네요. 밑부분 간격이 촘촘한 게 좋아요. 넓은 것도 있는데 그거에는 깔만 깔아야 할 듯요. 거리대 하나를 사도 다육에 맞춰 구입하는 우리 다육맘들. 케이블 타이를 방범창 사이로 넣어서 묶었어요. 콩분 아이들이나 가볍고 작은 아이들 수납으로 딱 좋아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 기분이가 좋아요. 호호호. 다육이로 인해 머리도 쓰고 기분도 좋고 참 좋죠. 다이소 바구니를 이용한 다육이 거리대 아이디어 어떤가요? 기막힌 공간 활용이죠. 굿 아이디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실까요? 비 온 뒤 하늘은 엄청 맑고 깨끗하네요. 나름 안으로 거리대라 자부하는 크크크. 아파트 거리대를 설치를 못하니 잔머리 굴려 안으로 걸었어요. 당연 예쁜 화분은 안 되고 풀분으로 세팅해야 되는 안타까움은 있죠. 거실 양쪽으로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소파에서 커피 한잔하며 바라볼 수 있어서 좋아요 하시며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회원님 네 아파트에는 거리대를 못 걸게 하나 봅니다. 요즘 신축은 대부분 금지사항이죠. 하지만 안쪽으로 거는 거리대까진 얻지 못하겠죠. 네트망에 바구니를 테이블카로 묶어 안쪽으로 거리대를 걸다니 참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아이디어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소낙비 다육 다음 카페 회원님들이 올려주신 세 가지 아이디어를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아이디어가 참 기똥차죠. 세 가지 방법 중 필요하신 아이디어가 있다면 잘 활용해 보셔요. 그러고 보면 다육이 키우시는 다육맘들 머리가 기막힙니다. 소낙비 다육 카페에는 이런 좋은 글들 뿐만 아니라 배꼽 빠지게 웃는 글도 있고 시인이 와서 뺨 맞고 갈 수도 있는 좋은 시와 글도 자주 올라옵니다. 그러니 우울해서 웃고 싶다거나 또 다육이 키우는데 정보가 필요하신 다육맘들께서는 놀러 오셔서 함께 공유해 보시길요. 그냥 끝내기 조금 아쉬운 듯하니 후딱 분갈이 하나 하고 가렵니다. 취설송을 심어볼까 해요. 왜 갑자기 취설송이냐고요?
소낙비 다육 다음 카페 회원님이 올려주신 묵은 취설송 사진이 올라왔는데 너무나 멋지더라고요. 요 사진이에요. 멋지죠? 해서 저도 오늘 취설송을 심어서 묵혀볼까 합니다. 심어볼게요. 취설송을 풀분해서 꺼내줍니다. 풀분해서 꺼낸 취설송을 뿌리도 좀 다듬어 주시고 하엽도 있으면 좀 떼어주시고 정리를 좀 해주세요. 심어볼게요. 화분에 깔망 깔고 굵은 마사 넣고 배양토를 담아줍니다. 배양토 위에 사뿐히 취설송을 이쁜 모양의 앞으로 오도록 앉혀줍니다. 이쁜 모양이 되게끔 이렇게 고민을 해서 앉혀주시고 모양이 마음에 들었다면 배양토를 마저 채워줍니다. 배양토를 모두 담으셨으면 가는 마사로 마감토 해줍니다. 완성이네요. 자리 잡는 데 도움 줄 수 있게 물로 살짝 스프레이 해줍니다. 취설송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하얀 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취설송의 특징이니 이 뿌리는 뽑지 마세요. 회원님 내 취설송처럼 멋지게 자리 잡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소낙비다육 다음 카페 회원님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실 거죠? 소낙비다육 다음 카페에도 많이들 놀러오시고요. 그럼 4월 마무리 잘하시고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